무신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무신들은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였다. 이이방과 이고는 함께 정변을 주도했지만 결국 이이방은 이고를 죽이고 권력을 독점했다. 하지만 권력은 곧 정중부 경배승을 거쳐 이이민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이민은 천민으로 무신정변의 주역인 다른 무신들이 향리 이상의 신분이었던 것에 비해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신종 원년 만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무신정변 이후 고관이 천예에서 많이 나왔다고 한 것은 대표적으로 이이민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이민은 경주에서 태어난 천민으로 그의 아버지는 소금과 채를 팔아 생업으로 삼았으며 어머니는 사찰의 노비였다. 이이민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꿈에서 이이민이 푸른 옷을 입고 황룡사 9층탑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이 아이는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장성한 이이민은 키가 8척이나 되었고 완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그는 형 두 명과 함께 마을에서 횡포를 부려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경주의 알렴사가 그들을 붙잡아 고문하고 옥에 가두었다. 이로 인해 두 형은 죽었지만 이이민은 살아남았다. 이이민이 혹독한 내지를 견뎌내고 살아남자 알렴사는 그를 경군으로 선발하여 개경으로 보냈다. 이이민이 개경에 도착했는데 마침 날이 저물고 이미 성문이 닫혀서 성 남쪽에 있는 절에 투숙하였다. 그날 꿈에 어떤 긴 사다리가 성문에서 대궐까지 쭉 이어져 있었으므로 그것을 타고 올라가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경군이 된 이이민은 수박이라는 무예를 매우 잘했고 의종은 그를 총애하여 대정에서 별장으로 승진시켰다. 의종 24년 8월 30일 정중부, 이이방 이고 등에 의해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당시 정칠품의 별장이었던 이이민은 많은 사람을 죽이며 큰 공을 세워서 정호품 중랑장이 되었고 곧 이어 장군의 지위에 올랐다. 명종 3년 8월 김보당의 난이 일어났을 때 문신 반란 세력들은 무신정변 이후 거제도로 유배가 있던 의종의 복위를 동호하면서 의종을 경주로 모셔왔다. 그러자 집권 무신 세력은 의종의 완전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중부와 이이방은 이이민에게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경주로 가게 했다. 의종 살해의 임무를 이이민에게 맡긴 것이다. 명종 3년 10월 이이민은 맨손으로 의종의 척추를 꺾어 무참히 살해했다. 그리고는 박존희를 시켜 의종의 시신을 이불에 싸서 가마솥 두 개 사이에 넣고는 연못 가운데로 던져 넣게 하였다. 이렇게 국왕을 살해한 공으로 이이민은 대장군의 지위에 올랐다. 명종 4년 9월 서경에서 조이총이 난을 일으켰다. 반란 초기에는 이이방이 보낸 토벌군이 반란군에 패배했다. 그러나 정동대장군 지병마사로 임명된 이이민에 의해 난이 진압되었다. 이 공으로 이이민은 무신 최고의 관직인 상장군의 지위에 올랐다. 명종 4년 12월 정중부가 이이방을 제거하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으나 불과 5년 후인 명종 9년 9월 이번에는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조정의 신료들이 경대승에게 할애하는 자리에서 경대승은 왕을 시해한 자가 살아있는데 어찌 할애를 받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러자 9년 전 의종을 시해했던 이이민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 명종 11년 이이민은 병마사로 지방에 나가 있다가 개경에서 왕이 경대승을 처형했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이민은 그 보고의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뻐했고 이 소식은 경대승의 귀에 들어갔다. 이를 알게 된 이이민은 병마사 직을 마치고 개경으로 돌아오자마자 병을 핑계로 고향인 경주로 낙향했다. 명종 13년 경대승이 갑자기 병사하자 명종은 이이민이 난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공부상서를 제수하고 중사를 보내 설득하여
그를 개경으로 불러올렸다. 명종은 속으로 이 이민이 두렵고 싫었지만 겉으로는 은혜를 베풀고 위로하니 온 나라 사람들이 명종의 나약하고 겁많음을 한탄하였다. 이인희는 집권하자마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인사권을 제멋대로 휘둘렀고 모든 정사가 뇌물로 결정되었으나 그 일당들이 널리 퍼져있는 바람에 조정의 신료들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백성들의 거주지를 대거 점탈해 저택을 짓고 남의 토지를 약탈하는 등 온갖 탐악을 저지르니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었다. 이희민의 부인 최씨는 성질이 흉악하고 사나워서 집안의 비를 질투하여 때려 죽였으며 노와 간통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희민은 그노를 죽이고 처를 내쫓은 뒤에 양가의 여자들 중 얼굴이 예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고는 다시 버리는 일을 반복하였다. 이희민의 세 아들 이지순, 이지영, 이지광도 아버지를 믿고 횡포를 부렸는데 특히 이지영과 이지광이 더욱 심하여 세상에서 그들을 쌍도자라고 불렀다. 특히 이지영은 상관은 물론 왕의 명령도 무시했으며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쉽게 죽이곤 하였다. 이지영은 아름다운 부인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남편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그 부인을 위협하여 음란한 짓을 하였다. 길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면 그때마다 종자들을 시켜 그 부인을 데려오도록 하여 몸을 더럽히고서야 그만두었다. 심지어는 왕이 총애하는 궁녀를 협박해 간음해도 왕이 그에게 벌을 주지 못하니 조정과 제하에서 이를 원통하게 여겼다. 이희민의 딸은 승선 이현필의 처였는데 음란한 것이 그 어머니와 같았다. 이현필이 그것을 더럽게 생각하여 같이 살지 않았다. 명종 23년 경상도에서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일어났다. 이들은 신라 부흥을 주장하며 유랑민을 모아 여러 주연을 습격하여 노략질을 하였다. 그 당시 민간에서는 의종이 죽임을 당하고 무신들이 득세하자 고려를 대신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경주에서는 신라 부흥운동이, 평양에서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그리고 담양에서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처럼 삼국이 통일된 지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삼국 분립의 식이 남아있었다. 당시 전해지는 참서에 용의 자손은 12대로 끝나고 다시 18자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18자는 곧 이자를 의미한다. 이희민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품고서는 김삼이 효심과 내통하며 반란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토벌군은 거듭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명종 26년 최고 권력자 이희민의 아들 이지영이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가 기르던 비둘기를 강탈해간 일이 벌어졌다. 이에 분노한 최충수는 급기야 이지영을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오히려 수모를 당한 최충수는 형 최충원과 함께 이희민 제거를 도모했다. 최충원과 최충수는 군사를 일으켰고 무방비 상태로 급습을 당한 이희민 세력은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이희민은 최충원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최충원은 이희민을 죽이고 길거리에 효수하였으며 이희민의 세 아들은 물론 삼족을 멸하였다. 이렇게 이희민의 집권 13년은 막을 내렸다. 이희민은 무신정변에 참여한 무신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고와 이희방, 정중부가 차례로 죽임을 당하면서 그의 이러한 이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경대승이 집권하자 경을 핑계로 경주로 피했지만 끝내 목숨을 부지한 것도 경대승이 죽자 명종에 의해 소환되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희민의 위상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약 30년이 지나자 무신 사이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었다. 정변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가 성장했고 정변 세대는 이제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에게는 정변으로 장악한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관심사였다.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며 떠오른 사람이 바로 최충원이었고, 그런 최충원에 의해 이희민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